아, 예. 오늘 좀 공통적으로 또 좀 드리는 질문 중에 좀 네. 있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서 뭐 좀 어떤 것들을 좀 예, CEO시니까 가장 이제 호응이 좋은 거는 뭐예요? 3년에 한 번씩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데요. 네. 3주 유급 휴가에 휴가비 300만 원을 더 얹어서 줍니다. 네. 3주를 줘요? 이거 얼마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? 3년마다? 네. 매 3년. 레나 씨 갔다 왔습니까? 갔다 오셨어요? 저는 입사한 지 3주 됐어요. 아, 3주 됐어요. 그렇습니다. 3분 휴가 드리겠습니다.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. 네. 전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고요. 한 달 동안.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회사랑 떨어져 있으면 몸이 리프레시 된다는 느낌보다 약간 정신이 맑아져서 오는 느낌이 있고요. 저는 영국에 한 달, 런던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.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사실 조금 덜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길게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나름 CEO이시긴 하지만 여기에 좀 부러운 어떤 그 직원분들이 혹시 있어요? 이제 딱 졸업하고 입사한 친구들이 제일 부럽죠. 저도 그런 시기가 뭐 20대 중반에 이제 회사를 다녔던 시절이 있지만 그때는 사실 그냥 열심히 하면서 배우는 일만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되게 많이 있고 저도 그 나이 때 되게 이 시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구나. 개인적으로 그 나이 되면 나이가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.